유라시아는 인류사로서는 구대륙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신대륙이지요. 이제 우리는 타자가 아닌 커다란 유라시아 보편성의 자유를 이룹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유라시아 문학의 복합 개념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러한 경계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모험은 고대 인도의 서사 세계가 그리스 서사시에 다 있고 또 근대 서구 문명에 아람 문화, 중국 문화가 스며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바라건대 21세기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가 다 함께 숨쉬는 대공간 안에서 형형색색의 춤을 추는 세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으로 유라시아 문학연합이 탄생하는 곳이 공교롭게도 나일강 하류의 유서 깊은 장소인 카이로인 것도 하나의 중요한 표상입니다. 이집트의 어에는 먼과 가까운이라는 단어가 분리되지 않고 먼 가까운이라는 하나의 낱말로 합해져 있습니다. 이 유라시아 문학연합의 아시아와 유럽 각 지역의 문학은 서로 먼 거리에 격리되지 않고 문학 속에서 자타가 연대하고 협동하고 있습니다. 먼 가까운의 어의가 이집트어로부터 유라시아어로 변주됩니다.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여기서 내 작은 시 한 편을 축시로 읽고자 합니다. 어떤 기쁨,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어디선가 누가 생각했던 것, 울지 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어디선가 누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울지 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어디선가 누가 막 생각하려는 것, 울지 마라.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세계에서, 이 세계의 어디에서 나는 수많은 나로 이루어졌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수많은 남과 남으로 이루어졌다. 울지 마라.